부산 다이아미 아트센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 화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화일이 저희가 종류가 되게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쓰기가 좋은 아이들이 많아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가격은 일단 이렇게 없애고 일단 요거는 저희 엣지 화일이라고 하는 건데 180 그릿으로 양쪽이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그런 우리 그 우드 화일에 비해서 약간의 두께감이 있지만 그냥 일반 우리 원네일 갈 때 그렇게 많이 뭐 불편하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얘가 이제 우드 화일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까만 가루 같은 거 이런 거 나오는 것도 되게 많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겹겹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 오일 화일을 하거나 이러면 또 겹겹이 떨어지거나 그런 게 있는데 얘는 그런 게 없이 되게 많이 탄탄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샵에서 쓴 지 되게 오래돼도 얘가 표면을 갈아도 그냥 부드럽게 정말 갈릴 만큼 어떨 때는 이제 너무 닳아서 애칭을 낼 정도로 괜찮을 만큼 진짜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그런 화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다이아미는 화일이 좀 다른 화일들에 비해서 좀 오래 쓸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만져보시면 또 약간 부드러워가지고 그렇게 거칠게 갈리지 않는 180 화일이에요. 그래서 얘는 엣지 화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100그릿 100그릿이 있는데 얘도 양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께감은 약간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뭐 속오프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인조네일을 갈 때 좀 많이 두께감이 있을 때 그런 두께를 확 줄일 때 사용할 수 있는 100그릿 화일로 이제 아시면 되세요. 이렇게 100으로 되어 있어요. 양쪽이. 그 다음에 똑같이 180그릿. 얘는 이렇게 파란색 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80으로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화일이에요. 그래서 되게 뭐 이제 속오프 할 때도 괜찮고 에칭을 좀 강하게 내야 될 때도 괜찮고 인조 할 때도 되게 괜찮고 그래서 다른 속도나 이런 거는 되게 많이 무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180으로 되게 괜찮은 아이고, 그러고 이렇게 150, 150은 이렇게 노랑색 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쪽 면이 150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듀엣 버퍼라고 해가지고 180과 280이 같이 되어 있는 겸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버퍼 형식으로 좀 두께가 있는 스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스펀지로 되어 있는 거 라서 얘네들이 이제 뭐 광을 내거나 이렇게 할 때 그냥 정돈할 때 사용하기 되게 좋으신 그런 화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좀 길어가지고 사용하시기에도 편하고 그러고 제가 이제 앞선 같은 거 좀 손님들 하고 나면 까슬까슬한 거 그런 것도 얘로 앞선을 잡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얘는 끝이 이렇게 막 다른다거나 이런 게 별로 없어서 지금 샵에서 쓰고 있는 앤데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가 이렇게 터슬터슬해져가지고 되게 많이 너들너들해지잖아요. 근데 그런 너들너들함도 별로 많이 하지 않는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가격 대비 되게 괜찮아요. 그 다음 저희 망고 버퍼라고 해서 이렇게 노랑색으로 되어 있는 애가 있는데 얘는 이제 제가 발할 때 사용을 좀 많이 해요. 이제 화일로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발톱은 좀 이런 코너 같은데 갈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데는 이런 망고 버퍼 이제 손에도 사용 가능하죠, 당연히. 근데 이제 발에도 사용을 많이 하는 편인데
얘는 면 자체가 조금 부드러운 부분이랑 약간 강한 부분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진짜 다용도로 사용하시기에도 편하고 그러고 끝이 여기가 많이 너덜너덜해지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좀 오래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저희 샤이너 광 진짜 잘 나요. 그래서 얘는 그냥 케이스에 이렇게 담아서 보관만 해주시면은 좀 오랫동안 사용 가능하시다는 거. 그게 좀 장점이에요. 그래서 광낼때 저는 이건 개인적으로 이제 손님들한테 이렇게 판매해서 사용하도록 권장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 저희 좀 유명한 워셔워블 파일인데, 워셔워블 파일이 요즘 많기는 해요. 씻어서 쓸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근데 사실 안 씻어 쓰잖아요. 사실 씻어서 쓰시는 분들이 되게 극히 드물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씻어서 쓰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얘는 또 이렇게 사용하고 나서 좀 강한 걸로 털어주시면 되게 많이 제거가 되세요. 예, 이거는 파일 자체가 돌가루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필름이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400에서 400 이렇게 그릿이 양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선을 다듬는다거나 이제 젤하고 나서 이런 큐티클 부분이 좀잘 뜨시는 분들은 탑하기 전에 닦고 이걸로 살짝 갈아준 다음에 탑을 하시면 그 뜨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이제 올라와서 걸려서 뜨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워셔워블 파일 가지고 이렇게 다치지 않게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앞선이 버퍼와 화일이 겸용으로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갈려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버퍼와 화일이 같이 사용이 되시는 부분이라서 이제 앞선 잡거나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부드럽게 되어야 되고 약간의 조절은 필요한데 그게 화일로 하기에는 좀 강한 것 같고 버퍼로 하기에는 좀 약한 것 같을 때 얘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되게 오랫동안 사용이 가능해요. 막 벗겨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서 되게 고급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냥 샵에 한 두세 개 이렇게 배치해 놓고 앞선 다듬을 때 사용하시면 너무너무 괜찮은 아이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이번에 나온 아이들 화일이 있는데 이거는 240 그릿이에요. 되게 부드럽거든요. 근데 240을 사용을 하다 보면 280이 돼버리고 300이 돼버리고 이렇잖아요. 근데 얘가 그렇게 빨리 닳지 않아서 되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이아미 자체의 화일은 유명한 부분이 오랫동안 쓸수 있는 그런 내구성이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되게 지속력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 회사만의 비밀이겠죠? 그러니까 이240 그릿의 이 유지도가 되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서 앞선 갈 때도 사용 가능하고 그다음 표면 갈 때도 사용 가능하고 손톱 갈 때도 드르륵 드르륵 안 거리게 이제 얘로도 사용 가능하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240 그릿 이렇게 화일로 되어 있고 약간의 두께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 그러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저희 러프 버퍼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건데 100이랑 180이랑 같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얘는 저는 지금 이거를 이제 그냥 이제 쏙 오프 하고 나서 되게 많이 거치신 분들은 100으로 하고 180으로 갈때 사용을 하고 나서 이 저희 요거 있잖아요. 요거 샌딩 같이 사용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에칭 낼 때, 우리 프리퍼레이션 할 때도 되게 괜찮아요. 이렇게 손톱 가쪽 있잖아요. 요 그루브 월 같은 요런 부분들을 할때 얘로 하고 나면은 되게 깔끔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되게 오랫동안 사용이 가능하고 되게 단단해요. 그래서 요것도 추천드리고 빨리 할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얘가 정말 괜찮은데 얘는 어떤 거냐면 180 그릿으로 되게 얇아요. 이렇게 라이트하게 그냥 진짜 얇게 나와 있는 앤데 얘는 이렇게 가쪽에 이제 속오프 덜 되거나 그리고 손톱 밑에 이런 굳은살을 갈아준다거나 손톱 가쪽에 이렇게 딱 갈아줄 때 그럴 때 너무 괜찮아요, 얘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조금 미세한 부분들을 갈아야 되는데, 이제 조금 두꺼운 타일이 들어가면은 약간 불편할 때, 그럴 때 사용하면 너무 괜찮아서, 요거는 이제 좀 세심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라이트한 이제 화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얘 정말 그냥 이런 우리 스캅처나 이런 거 하고 나서, 연장이나 이런 거 하고 나면 이갓 쪽에 약간 더 갈아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손톱 쉐입 잡을 때도 너무 괜찮았고, 그리고 애칭 낼 때도 조금 강하게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을 드려요. 네, 그렇게 설명 한번 보시고, 이제 주문은 항상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이쪽으로 이제 문의를 주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 화일은 정말 오랫동안 쓸수 있는 다이아미이니까 믿고 한번 써보세요.